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뉴스들도 많고요. 어제 또 홍콩에서는 엄청난 또 미니의 폭발이 또 확인되었죠. 이런 사안들 또 이렇게 꿰뚫어 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네. 2부 주제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아세안의 경제적 위상은 한 아세안 회의 이후 한국 경제의 파장은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해결 과제는 무엇일까?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네. 아시아는 알겠습니다. 아시아는 뭔지 알겠는데 아시아, 네. 유럽, 뭐 네. 남미, 미주, 아세안은 뭡니까? 그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죠. 오래됐어요. 1967년도에 결성이 됩니다. 8월 8일 날. 67년요? 네. 제가 5살 때인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요. 옆에 라오스, 베트남 뭐 여기가 다 공산화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그 공산화 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중립화를 선언하려고 했던 지역 안보 협력체입니다. 이게. 안보 협력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고요. 다섯 개 나라가 먼저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섯 개 나라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브루나이니, 뭐 비에트남, 캄보디아로 예, 오면서 예. 지금은요 EU보다 큽니다. 경제 규모가. 경제 규모가. 네, 그 인구도 6억 5천이나 있고요. 3조 이상의 지금 GDP 갖고 있고요. 한 뭐 4, 5년 내 경제 뭐 크기로 보면 4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지금 중국하고 인도는 없죠. 없죠. 거기는 안 들어가 있죠. 네. 근데. 네. 이제 손을 잡으려고 그러죠. RCEP. 그 중요한 RCEP이 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16개국 아닙니까? 한중일에다가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까지 들어가면 그 RCEP이라는 새로운 이 경제협력체, 아, 이거는 뭐 진짜로 앞으로 포스트 차이나의 아주 뭐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를 중심으로 두 개가 지금 붙었잖아요. CPTPP라는 네.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다가 빠졌지만 미국의 입김이 많은 네, 예, 예. RCEP 중국이 끌고 나는 나라. 근데 양쪽 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아세안에 두는 거죠. 아세안에요. 아세안이요. 중위 연령, 그러니까 가운데 딱 연령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한참 그 일할 나이에 그 중위 연령. 아니, 전체 인구의 중위 연령. 전체 인구의 중위 연령? 네. 29.3세예요. 그럼 앞으로 30, 미니멈 20년은 소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런 인구의 구성의 양과 질을 갖기 때문에 뭐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그다음에 포스트 차이나에서 새로운 병참기지로 지금 옮겨가는 부분들. 아, 아세안 진짜로 새로운 뭐 우리의 그러면 프론티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없죠. 조금 뭐 기초적인 질문인데 좀 그거 합니다만 왜 아세안 정상회의와 한 아세안입니까? 우리가 아세안 회원국이 아니라서. 네, 아세안은 자기네 나라가 선정한 다이얼로그 네이션이 있어요. 대화 협상국.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나라에 가서 해줍니다. 회의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 열리는 건데. 제주도에서 한번 열렸고 예. 2014년도에는 또 부산에서 열렸고 두 차례 지금 2019년도에 열리고요. 네. 이러면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 또 다시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ARF 들어보셨죠? 아시안 리저널 포럼. 그래서 외교 외무장 거기도 하는데요. 그 사실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오니마니로 또 뭐 올해 예, 뭐 예, 있다는데 예. 여기 올해 저 뭐 참석한 10개국이 다 북한하고 외교 관계가 있어요. 그 서로 친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예. 데려다가 야단칠 수도 있었는데 좀 아깝게 불발이 됐고요. 예. 또 여기가 우리 안보적으로도 우리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1995년도에 동남아 비핵화 지대 선언을 합니다. 핵은 없다. 동남아에. 거기에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여기다 이용호도 여기다 데려다 막 야단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것도 잘 맞아지고요. 네. 지금 뭐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동방정책들을 쓰죠. 말레이시아 동방정책뿐만 아니라 태국의 동부회랑정책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쪽 배우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 우리나라는 거기에 화답하죠. 신남방정책. 예, 예. 그래서 사실 요번에 한아세안 이 정상회담은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다.
아니 기억나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10개국 다 돌고 오셨어요. 다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지금 쌓아 올리는 부분들이 지금 생겼고요. 지금 특히 이제 보호무역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영토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굉장히 지금 한 아세안의 중요성은 굉장히 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충 그 개념, 뭐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아세안 그쪽 지역하고의 경제 교류 관계에서 우리 득과 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역 흑자 우리가 900억 정도 나는데 그쪽이 아세안 상대로 아니요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 예. 한 415억 정도가 아세안에서 나옵니다. 절반 가까이. 예. 그다음에 무역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뭐 2등. 그다음에 예, 우리가 투자 대상국으로는 3위. 많이 지금 진출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예. 근데 박강세호 우리 형님도 거기 가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또 이 동남아시아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요.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일본을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국하고도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웬일인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좀 예. 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또 이 사실 이제 인구의 구성을 봤을 때 사실 이민 정책이 필요한데 그 뭐 숙련된 또 잘할 수 있는 어떤 인구의 공급 향후에 이 노동 인력의 공급처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과는 조금 더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또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좋습니다. 뭐 창조 경제도 한참 뭔지 모르다가 세월 지나가 버렸고 뭐 평화 경제도 얼마 전에 듣긴 했습니다만 뭐 네. 뭐가 진척되는지 모르는데 그럼 신남방 정책 뭐 그냥 이 부분 네. 언론에서 보긴 많이 봅니다. 지금 디테일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RCEP으로 표현을 드리면 제일 쉬운 예 동남아시아의 네트워크 형성이죠.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교육 대상을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앞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예. 특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발전했던 그런 과거 사례들을 전파하는 등등의 좀 굉장히 좋은 테마를 갖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부산에 와서는 스마트 시티 예, 예. 같이 봤죠. 예, 예. 스마트 시티가 간다 그러면 거기에 통신 그다음에 이런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인프라 까는데 우리나라가 선점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이제는 생태계에서 예. 공급자가 될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수혜자만을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 뭐 환영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이 분야가 활성화가 되냐면요. 철강,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뭐 기계 부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따라 들어가는 게 있죠. 건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공동성명, 공동 비전성명이 나오지만, 네네. 어떠한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우리의 경제적인 그런 활로를 찾아줄 부분이 많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눈에 띈 거는 K컬처를 아세안 컬처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재화와 문화를 수출하는 세계 7개밖에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문화 수출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문화 수출? 네. 뭐 전 세계 물건만 팔지 이렇게 K라는 K팝 뭐 이런 게 나가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세안 컬처로 만들겠다는 또 뭐 웅대한 꿈들을 지금 뭐 제시를 했기 때문에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같이 담아서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최 박사님, 최영호 박사님 요즘 이렇게 듣는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또 그런 또 트렌드로 가시네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이 스타일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RCEP입니다. 그래서 RCEP이 사실 중국이 주도를 이제 해 가고 있는 뭐 국면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일단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제 국면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세안 결국 아세안이라 쓰고 포스트 차이나라고 저는 읽고 싶습니다. 아 예. 야, 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자존감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럼요. 사실 저는 최근에 저 개인적인 그 소회입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재화와 더불어서 문화도 수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 그리고 어떤 포텐셜 우리 민족의 네. 우수성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패배주의에 뭐 함몰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세안이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그 EU하고는 또 틀립니다. EU하고는 또 틀립니다. 네, 또 틀립니다. EU에서는 뭐 서로의 이제 주권들을 조금 양보했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내정 간섭 없고요. 콘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예. 무조건 다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한번 찬성을 하면 예.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가장 이제 매력적으로 보는 게 아세안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발전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지금 뭐 이제 뭐 5% 후반대의 성장률을 매년 유지를 하니까 이 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좋은데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박사님. 그런데 네. 그 말씀, 아세안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거 나름대로 세계사를 갖다가 주도해왔다고 하는 저 백인들, 서구 백인들 보기에는 최고도 왜소하고 노리끼리 한 너희 아세안 그리고 같이 노리끼리 한 와중에 중화사상에 쩔어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 뭐 너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 토인비에 말하면 역사는 서진한다. 영국이 유럽에서 미국을 왔고 미국에서 지금 중국 아시아 뭐 중국이 동북아로 왔다가 건너왔고. 예, 건너왔고 이제 뭐 다음번에 갈 때는 사실 아세안이 거치고 가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세계 그 자금의 큰 흐름은 2020년도 카타르 월드컵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중동에 들어갔다가 네. 벌써 빠지는 물결들이 보이죠. 그 빠지는 물결이 어디로 가냐? 아프리카. 그러면 아세안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가는 이제 향후 30년간의 큰 장정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어느 분이셨나요? 그때 무슨 뭐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뭐 하다가 정부 관계자, 고위 관계자가 아니, 박항서 감독 봐라, 박사님도 언급하셨던 네. 그 뭐 제2의 인생이 시작되지 않느냐처럼 왜 자꾸 국내에서만 찾느냐, 나가라 하는데. 아, 이거 하와이는 저, 너 나가라 하와이죠, 근데. 아니 이제 이런 일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말이죠. 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아닌 게 아니라 하다 못해 우리가 맨날 그 무슨 뭐 제2외국어 요즘 애들 뭐 수능만 안 치면 공부도 안 합니다만 뭐 이러 뭐 독어 이런 데만 집착할 게 아니고 아세안 국가 쪽으로 대학에서도 뭐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어야지 느닷없이 그러면 뭐 멀쩡하게 있다가 어떻게 아세안으로 튀어나갑니까? 팝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은 팝하고. 팝하고? 얘기하면 저 핸드폰에서 다 해석해 주는데 한국 외고대학교가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제가 저거 목요인데요. 예. 뭐 외국어를 번역하고 통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AI에서 다 해주고 이러니까 학교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의지가, 언어 문제는 이제 사실, 의지가 중요하죠. 예, 언어 문제는 그거고요. 예. 그 나라의 국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관건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까울 수 있는 여건들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월등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한테 이 아세안 쪽으로 앞으로의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분명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이거는 이제 사실 국가가 주도해서 지금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보호막이 쳐 있고요. 실드가 쳐 있고 특히 또 안내들을 잘 해줄 겁니다. 그래서 큰 뭐 국책 과제들을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배정을 해서 또 따오고 예. 거기에 또 이 360도 이 후방 전후방으로 퍼지는 사업 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오르가나이즈 할 때 우리 기업들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지역이라고 보고요. 자 이제 나라의 책무가 사실은 여기 더 커졌죠. 그래서 그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 특히 뭐 이 무역이라든가 또 문화 이런 것들이 진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정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예,
나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네. 혹시 우리 뭐 아까 말씀하신 언급하신 TPP나 CPTPP에는 우리가 빠져 있는데 RCEP 쪽에 우리 너무 적극적으로 즉 중국 주도하는 이쪽으로 너무 그거 하면은 또 미국이 눈치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은 사실 우리가 미국을 택하느냐 중국을 택하느냐 뭐 선택지였지만 네. 둘 다 다 잡아야죠. 네.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보호무역주의라는 그 명분을 쓰고 있는 미국이 지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된 거죠. 예, 네. 예, 예. 아, 됐습니다. 그러면 아세안은 이 정도에서 그거 하고 네. 또 박사님 모셨으니 또 트럼프 번역기시니까 아. 요새 저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네. 그 청문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나름 이렇게 눈빛이나 태도에서 보면은 나 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해도 좋아. 그러나 나 할 말은 해야겠어 하면서 조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건 네,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자체 내부적으로는 뭐 공무원들이 굉장히 정의로운 얘기들을 했지만 한 방은 없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자.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거는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2월 둘째 주 지금 이제 요번 주에 이 뭐 하원에서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지만 12월 둘째 주에 이제 결의안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탄핵 결의안을. 그래서 12월 둘째 빠르면 12월 둘째 주에 이제 하원에서 네. 예, 탄핵에 관한 이제 보고서와 이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셔야 되는 게 탄핵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게 55% 갑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탄핵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면 좋겠다. 그건 40%대로 내려옵니다. 반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한 조사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뭐 국회라든가 의회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진짜로 탄핵을 원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의 속셈은 예. 공무담임권을 뺏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공무담임은 이제 공직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선거에 못 나옵니다. 트럼프를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이야. 내년 대선에 네, 못 나오게 한다. 예, 공무 단임권을 뺏으면 못 나오고요. 자, 탄핵은 3분의 2 이상의 지금 뭐 찬성이 뭐 필요한데 힘들어 보이고. 예, 과반수만 넘으면 공무 단임권을 뺏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아주 은밀히 진행하는 것은 공무 단임권을 박탈해서 선거에조차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탄핵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주류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자기들이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바이든뿐만 아니라 워렌뿐만 아니라 뭐 한 몇 명 이렇게 1대1로 붙여보니까 다 지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뭐 저번 때 선거에서 뭐 1%에서 시작하신 분인데 16명의 그 공화당 쟁쟁한 후보들을 다 이기고 온 사람인데요. 근데 요새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파워풀하지 못한 파워풀이라 이거예요. 파워풀하지가 않대 그. 파워풀하지 않은 파워풀. 파워풀이 뭐죠? 바이든, 워렌, 블룸버그. 아. 힘을 못 써요. 지금 이상한 현상이 지금 좀 파워풀하지 못하네요. 예, 파워풀 뭐죠? 요번에 며칠 전에 20일 날이죠.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5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뭐 여론 뭐 100% 컨센서스가 바이든 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력 주자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인데요. 부티지지라고 아시죠? 인디애나에서 그 시장 하다가 온 젊은 친구, 37살. 네. 이 친구가 부상을 했어요. 앤드류 양이 뭐 한 4주 전엔 굉장히 올라왔는데 네. 앤드류 양은 조금 뭐 이 고비를 못 넘은 것 같습니다. 6차 토론회는 그 자격 요건을 못 갖춰서 LA에서 하는데 거기 빠졌고요. 아, 예. 부티지지가 지금 뭐 막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치고 올라오는 양상이 이상해요.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 들은 건 무슨 아이오와 이 코커스 그다음에 뉴햄프스 코커스 그러잖아요. 네. 거기가 사실은 어느 후보든지 거기서 이기면은 예, 예, 이겨 나가는데 예, 예. 2월 3일, 2월 10일 날이겠습니다.
부티지지가 양쪽에서 다 25%를 받았어요. 그래요? 그 밑에 바이든 19%, 16%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이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 경쟁이 있기 때문에 부티지지. 예, 부티지지라고 사실 좀 송 저기 카밍 아웃 하신 분이에요. 예, 아, 그 저 동성애 예, 한다는 예, 예, 인디애나 예, 시장을 예, 했고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쭉쭉 올라오고요. 워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메디케어 포 올 그거에 대해서 아, 지금 예, 뭐 굉장히 예. 비난을 많이 받고요. 재원을 어디서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바이든과 샌더스는 역시 노령이 노령화를 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지들을 좀 까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룸버그가 320억인가요? 지금 써갖고 광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얼만큼 치고 올라오느냐도 지금 뭐 관건입니다만은 현재 미국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젊은 층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박사님은 여전히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우리 또 앞으로도 트럼프 트위트 타령하는 걸 내년 포함해서 앞으로도 한 5년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니 그럼 백악관에서 무슨 명절 때 뭐 과일이라도 옵니까? 아니, 뭐 안 오고요. 예. 하나는 이제 그 뭐 얘기하다가 하나는 이제 주소 들은 게 있습니다. 예. 자기네 그 뭐 나중에는 뭐 그냥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던데 지금 국외 권역으로 나눠서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외 권역 어디 어디냐 그랬대. 아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없다. 미국을 갖다가 9개로 나눠가지고. 네.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 말만 들어도 알잖아요. 지금 뭐 이번에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했던 게 플로리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4개 주를 어디다 집어넣느냐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거기서 역전을 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플로리다에서 재선 출정식을 해서 네. 플로리다가 굉장히 예. 중요하고요. 네. 아시겠지만 미시간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한 펜실베니아 이런 데는 러스트벨트로 자기 지지층에 올랐지만 거기가 원래 민주당 아주 푼 색깔이었거든요. 그걸 뒤집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방점을 찍어서 가는데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제 큰 선을 넘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또 팜벨트까지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머릿속에 다 넣고요. 이 국외 권역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하여튼 들어오는 대로 그것만 봐도 선거 전략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그 주지사 선거에서 켄터키, 루이지애나 다 졌지 않습니까? 거기도 원래 공화당 텃밭이었는데 뭐 좀 변화의 조짐이 안 아닙니다. 후보들이 너무 약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 현지 언론들도 다 트럼프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 후보를 희한한 후보들이 아예 뭐 경력도 없고 그냥 나오신 분들이 트럼프의 후광을 얻고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표를 이제 찍은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뭐 중간에 그런 5개 뭐 주지사 선거 참패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타격은 지금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참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저 야당국이 있어요. 그 트럼프나 아베나. 아 그럼요. 극하부에 또 생각난 나라가 또 있긴 한데. 지금 무역 전쟁이 이거. 네. 아니 약간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오히려 약간 미국 쪽이 안달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가요? 어쨌거나 이제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자기 지침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어제 그 뉴스가 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큰 고비를 넘은 것 같고 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간다는 게 서로 이제 협의체였는데 예. 사실 이번에 나온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방침은 2단계 협상 주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땡겨서 갖고 온 거죠. 자기네들이 먼저 얘기를 한 거니까. 농산물 사줄게만 갖고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1단계가 그거였잖아요. 농산물하고 관세 철회하는 거에 네. 1단계였는데 네. 거기 뭐 사인도 안 하고 지지부지했고요. 그런데 예. 이번에 시진핑 웬일이야? 지적재산권까지 갖다 놓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 지재권 침해 범죄 구속 요건까지 지금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2025년이면 완벽하게 이 뭐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 걸 봐서는 일단 시진핑이 됐고요. 시진핑은 몸 달아 있는 게 하나 있죠. 홍콩.
홍콩. 네. 홍콩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이쪽에서 보고 있어서 굉장히 뭐 저놈들 왜 데모하지 이 정도인데 이건 미중 무역 전쟁의 사실 격전지가 거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홍콩 뭐 민주화 인권 보호법 또는 홍콩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되면서 지금 사인하니 마니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트럼프 속을 뒤집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사인 해야겠죠. 사인을 안 할 수도 있나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뭉개버리는 문제. 자,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홍콩과 함께 서 있다. 네. 그러나 나는 시주석과도 함께 서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 묘한이 뭐냐면요. 만장일치로 올라왔고, 네. 이제 뭐 상하원 다 만장일치로. 반대표가 한 표 있었어요. 통합 의견에 대해서. 예. 근데 미국의 제도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잖아요. 네. 그럼 재상정이 가능합니다. 예, 예. 재상정이 가능할 때 3분의 2 이상의 뭐 지지를 받으면 이제 비토권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하원 하원에 이 뭐 거부권 이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지금 무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안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11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안 해도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는 사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토권을 만약에 발행하면 시진핑한테 봐라, 야, 네 친구야. 너도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뭔지 이런 명분도 세울 수 있고요. 안 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빨리 우린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하고 이제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예. 이거는 트럼프의 재선 전략입니다. 재선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한 4월달, 5월달에 지지부진해주면. 트럼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나야 나. 나를 또 뽑아주세요. 그럼 제가 깔끔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트럼프의 모든 지금 뭐 행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말은 재선에 가 있습니다. 미국 국익도 아닙니다. 재선에 모든 것이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박사님은 텃밭이에요. 네? 아니, 야,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정치적으로 간다. 아, 지금은 우리도 내년에 총선 아닙니까? 총선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 이제 대놓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모든 뭐 지금 과제가 다 사실은 자기 재선의 유불리의 모든 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면 글로 가는 거고 불리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아, 요번에도 보세요. 주가가 뭐 지금 사상 최고치 때렸습니까? 예. 작년만 해도 기억을 해보세요. 작년에 12월 때 어떻게 했습니다? 꼬나 봤잖아요. 8.7% 예, 떨어지는데 예.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예. 요번도 분명히 떨어뜨릴 수가 있었어요. 이거 결렬시키면은. 근데 치고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쭉 한번 갑시다라는 얘기가 저 뭐 이 대선 전략의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끌고 갑니다. 지금 미국 그 증시가 굉장히 좋은 게 말이죠. 특징이 없어요. 근데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특장주가 대장주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쭉 올라가니까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좋아하냐면요. 해칭할 필요가 없어요. 풋옵션이 1%도 안 나와요, 요새. 그러니까 해칭 비용이 지금 적어드는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상을 지금 장기간 안 하겠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이 지금 증시로 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보니까 MMF의 대기자금이 3억 4천만 달러가 지금 대기자금을 했습니다. 이거 증시로 들어가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굉장히 좋아지고 지금 뭐 산타 랠리 연말 랠리 얘기하는데 자 이제 며칠이면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사이버 먼데이 오는데요. 여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조금 해외 투자에도 뭐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말씀을 해보시면 참 좋을 장이 섰다고 생각합니다.